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일본어. 안녕하세요. 미스터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정입니다. 자, 지난 시간으로 우리가 표현 중심의 강의는 다 끝났고요. 끝났죠. 일본에 어떤 종류의 식당이 있는지 좀 알아봐야겠어요. 네. 우리 먹으러 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렇죠? 그렇죠. 맛있는 음식 종류도 좀 알아보고 어떤 네. 식당이 있는지도 좀 살펴보기로 하죠. 자, 음식의 세세한 어떤 메뉴는 이후에 배우도록 하고요. 네. 일단 지금은 왜 한국 음식만 해도요. 네. 이, 뭐랄까, 그냥 한국 음식이라고 부르지만 찌개류도 있고, 그쵸? 구이류도 있고, 네. 이게 다 집집마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분류가 있는지, 네. 일본 음식 내에서. 근데 보통 그냥 재패니스 레스토랑이라고 하지만, 네. 그 안에도 워낙 또 다르니까요. 맞아요. 여러분은 페이지 92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초밥은요? 스시. 네, 그냥 이건 스시집이라고 하죠. 네, 스시는 거의 다 이제 전문점이죠. 대신 가격대에 따라서 우리가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회전 스시도 있고, 조금 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코노미, 제가 원하는 것만 집어서 먹을 수 있는 굉장히 고가의 스시집도 있고, 네, 이거는 너무 종류가 많아서 하지만 우리는 회전 스시 같은데 많이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회전 스시집도 너무 맛있는 데가 많아서 잘 찾으시면 만족도는 굉장히 높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보다 가격이 더 싸진 않더라고요. 네. 싸진 않지만 좀 비싸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 퀄리티를 비교하면 그냥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 가격으로 보면 가성비는 그냥 비슷한데 네. 어떤 본토의 뭔가를 느껴본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색다른 그렇죠 네 어떤 것들이 발견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초밥을 먹을 때 이 사람들 그냥 손으로 찍어서 집어서 찍어 먹더라고요. 네 손으로 드시는 분 많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젓가락으로 먹으면 막 밥이랑 이 생선이랑 분리되고 막 이러지 않으세요? 저는 안 그런데요. 그래요? 저는 이렇게 잘 싸가지고 딱 단돌이. 저도 손 잘 닦고 손으로 잘 먹어요. 아하. 네, 손으로 집어서 그래요? 뭔가 맛깔스러운 느낌이랄까. 그렇구나. 네. 네, 그래요. 자, 갓즈동. 갓즈동, 규동 이 두 가지는 둘 다 이제 덮밥류인데 덮밥류를 돈부리라고 하죠. 마지막에 보시면 한자가 우물정자에 가운데 점이 찍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일본에만 있는 한자예요. 이 돈부리를 나타내는 한자예요. 덮밥. 그러니까 이렇게 그릇 안에 뭐가 딱 올라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 탑핑을 얹었네요. 네, 탑핑을 얹은 거죠. 밥 위에다가. 그렇게. 네, 그래서 이게 돈부리라는 뜻의 동자라서 어느 가게든지 간판이 동자 써져 있으면 아, 덮밥집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갓즈동은 돈가츠가 올라간 덮밥. 규동은 쇠고기가 약간 우리나라 불고기 비슷한 양념과 또 이렇게 국물이 자작하게 들어가 있는 덮밥이죠. 카레는 카레고요. 네, 카레. 하야시 라이스는 뭔가요? 하이라이스 아세요, 선생님? 하이라이스가 뭔지 모르는데요. 네.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쵸, 약간. 학교 급식 시간에 꼭 하이라이스가 하이라이스 있더라고요. 하이라이스 한두 번 나오죠. 카레도 질리고 짜장면 덮밥도 이제 질릴 때 처음 나오죠. 하이라이스가. 그런 원리겠죠. 네. 그래서 이 하이라이스를 이제 일식이었군요. 하이라이스가. 네, 일본식 이제 카레도 여기서 말하는 카레가 일본식 카레잖아요. 인도식의 그 커리는 아니고 이 하야시 라이스도 약간 카레랑 비슷한데 막 쇠고기의 기름과 막 약간 데미글라스 소스 같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덮어 먹는 밥 위에 부어 먹는 카레도 네. 아닌 그쵸. 뭔가 간장도 아닌 네 약간 고기 국물 베이스에 토마토도 들어간 그렇죠. 약간의 약간 야식코리안 맛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하네요. 이거는 네. 마치 그 부대찌개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거랑 네. 비슷하겠어요. 이것도 일본 가시면 한번 도전해보셔도 괜찮을. 오, 그러고 싶진 않아요. 정말요? 급식 시간에 맨날 먹던 건데요? 약간 다릅니다. 아하. 네.
그래요. 우리는 그거 약간 인스턴트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는 이제 일본에서 직접 레스토랑에서 만드니까 좀 맛이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오므라이스는 오므라이스고요. 네, 오므라이스 잘 아실 테고요. 오차즈케는 오차즈케는 이제는 한국에서도 이거를 취급하는 그 일본 식당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오차는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녹차 배우면서 제가 녹차를 오차라고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가르쳐드렸어요. 그렇다면 오차즈케 말고 료쿠차즈케는 네. 어떤가요? 아 근데 오차즈케라고 다 말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녹차 물을 우려내서 그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다고 하니까 되게 이상할 것 같으시죠?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 보리차에 밥 말아 먹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느낌이 그렇게 들리는데 이게 오차가 그 녹차지만 녹차인데 또 이렇게 약간 육수가 가미된. 네. 그래서 그냥 아주 맑고 시원한 국물 같은 맛이 있고요. 그리고 위에다가 토핑을 얹는 거에 따라서 또 메뉴가 달라져요. 아 정확하게 알려주시자면 네. 고기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고기는 그 육지에 사는 고기는 안 들어가고요. 연어 살이 올라간 연어 오차즈케가 있고 위에 우메보시 그 매실 절임 있죠. 그게 올라간 우메보시 오차즈케도 있고요. 이런 식당이 한국에도 있다고요? 있어요. 네. 이게 자 그러면 먹어라 먹지 마라. 일본에 가셔서 굳이 드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끼니가 한정돼 있다면 저라면 그래요. 네. 뭐 딱 10끼 먹고 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네, 오차즈케로 날리기엔 좀 아깝다. 그렇겠죠. 네. 자, 오니기리는 오니기리고요. 오니기리. 네. 나또는 요즘에 많이 유명해졌죠. 네, 나또는 다 아실 거예요. 끈적한 약간 청국장스러운 그렇죠. 콩 발효 음식이죠. 몸에 좋은 건 청국장이나 나또나 둘 다 좋겠죠. 그러게요. 하지만 냄새는 청국장같이 역한 냄새가 안 나요. 아닌 거죠. 그쵸. 그래서 나또가 훨씬 낫다. 나또와 오니기리가 같이 이렇게 나란히 나오니까 너무 네. 슬픈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나네요. 그래요? 네, 제 유학생 시절에 환율이 되게 비쌌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오니기리 하나를 그 편의점에서 사 먹으려도 진짜 손이 벌벌 떨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김밥 두 줄을 먹을 수 있는 가격. 근데 내가 저렇게 내 주먹만한 주먹밥 하나를 밖에 먹을 수 없는 정말 배고프지 않으면 웬만하면 안 사 먹는데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파서 오니기리를 사러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아니 편의점 오니기리 말고 더 싸게 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손쉽고 싼 것 같아요. 오니기리가.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중에 그래도 제일 싼 거를 먹어보겠다고 네네. 일본어를 잘 못할 때라서 네. 제일 싼 걸 하나 골라갖고 싸고 크고 네. 골라갖고 나와서 한 입 딱 베어물었는데 형언할 수 없는 맛인 거예요. 아하.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낫또였던 거죠. 아. 그게 제가 처음으로 낫또를 먹어본 거였는데 처음엔 진짜 못 먹었거든요. 사실 지금이면 와 웬일이야 하면서 먹을 텐데. 뭐 웬일이야까지 아니라도 낫또구나 하면서 먹을 텐데. 우리나라 삼각김밥 가격에 낫또가 들어가 있지 못하잖아요.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그땐 정말 이 먹을 수 없는 걸 돈 주고 사가지고 배도 고픈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진짜. 그게 낫또라는 사실도 모르고. 모르고 이 몹쓸 음식은 뭔가. 왜 배고픈 유학생이네. 그러게요. 그렇죠. 거기 한자로 이제 낫또라고 이렇게 써 있으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샀는데 그런 몹쓸 것이 들어있을 줄 몰랐죠. 그렇지만 뜨끈뜨끈한 밥에 낫또를 네. 얹어서 먹는 것은 맛있다. 몸에도 좋고 맛도 좋고. 맞아요. 자, 고항은 뭔가요? 고항. 네, 그냥 일반 밥을 말합니다. 고항. 고항. 네. 고항. 그래요. 고항. 고항.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반대로 어떤 그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과가 단체로 이제 영어 공부를 하겠다고 교수님들이랑 같이 그 필리핀 마닐라를 간 적이 있었어요. 오, 네. 예, 네, 근데, 길 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 밥을 달라고. 네. 그래서 밥을 한 봉지 이렇게 사갖고 와서 먹는데, 계산해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0원이더라고요. 정말요? 그렇죠. 근데 그 50원이, 그렇죠. 그렇죠. 옛날이란 걸 생각하면 정말. 그러게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 그러게요. 생 난리를 치셔가지고. 저는 이제는 여행도 물가 싼 데만 가요. 택시도 막 타고 다니고.
너무 좋아요. 물가 그래요. 싼 데가. 자, 면 종류로 가보죠. 네, 우동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소바는 소바고요. 소바, 네. 소맨은? 소맨,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잔치국수 할 때 그 가느다란 면 있죠? 아, 이거 골뱅이와 소면의 그 소면이 네, 소면이 그 소면이 소면인가요? 네, 그 소면이 그 소맨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소맨은 뭔가 음식으로 밖에서 파는 건 전 많이 보진 못했어요. 그렇지만 집에서들은 많이 해 먹어요. 골뱅이와 소면 외에는 이 소면은 사실 뭐 그렇죠. 좀 요리에 요리에 어떤 귀천이 있을까만은 네. 소면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안 좋아하시는군요. 네. 색깔 자체도 저의 성의가 없고요. 약간 간식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반면에 찌개맨은 이거 액센트가 가지요. 네, 찌개맨. 찌개맨 이제 라면의 종류인데 국물 이렇게 따끈따끈한 국물에 면이 잠겨 있는 일반적인 라면이 아니고 약간 걸쭉한 소스에 면만 삶아져 나오는 거를 콕 찍어서 먹는 종류의 라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찌개맨은 완전히 익히지 않고 완전히 익히지 않고 살짝 익혀서 네, 면이 좀 꼬들꼬들하게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일본 식당 주인장 아저씨랑 네. 대판 싸운 적 있어요. 아, 면 덜 익었다고? 네, 이거 면 덜 익었다. 이게 뭐냐 했더니 이건 찌개맨이라는 거다. 그리고 찌개맨이고 자식을 필요 없고 더 익혀와라. 아. 이렇게 네네. 네, 그래서 싸운 적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알고 드신다면 네. 뭔가 별미가 될 수 있는 그러게요. 한국에서 쉽게 맛볼 수 없는 찌개면 요즘엔 네. 많이 있을까요? 워낙 요즘엔 뭐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네, 몇 군데 뭐가 없겠어요. 최소 잘지. 두 군데는 제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찌개면이요. 네네. 그래요. 스키야키. 스키야키. 네, 이거는 전골 같은 건데 약간 한번 구운 거에다가 국물을 넣고 끓이는. 그렇죠. 네, 네.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스키야키는 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뭐죠? 우리나라에 비슷한 요리가 있잖아요. 스키야키요? 네. 이렇게 국물에다가 샤브샤브. 샤브샤브. 그렇죠. 샤브샤브랑 네네네. 굉장히 유사성이 있죠. 약간 유사성이 있지만 스키야키는 생고기를 먼저 물이 없는 상태에서 굽고 나서 소스를 넣고 끓이거든요. 네, 근데 샤브샤브는 육수를 끓인 데다가 생고기를 넣어 익히잖아요. 네, 요 약간의 차이점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그게 어떤 맛에 어떤 차이가 영향을 줄지는 상상이 안 가네요. 네, 그러게요. 어차피 익히는 건데. 자, 나베. 나베는 이제 냄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냄비에 이런저런, 그러니까 이걸 오히려 전골이라고 표현하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같이 나베는 돈가스 나베고요. 네, 그쵸? 맞아요. 네, 미소시루. 미소시루는 우리가 많이들 먹는 일본 된장국이죠. 야키모노. 야키모노는 이제 구이 요리들의 통칭입니다. 야키모노. 야키모노, 구이 요리요? 네, 구이 요리. 야끼가 구이죠. 네, 야끼가 굽다라는 뜻이죠. 모노가 뭐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뭐 아하.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음식의 다베모노라는 뜻의 모노라는 뜻이겠죠. 야끼도리. 야끼도리는 닭꼬치. 닭꼬치. 네, 요거 이제 여행 가시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야끼도리 집 가셔서 네, 이런저런 꼬치를 시키셔서 비루. 네, 나마비루랑 같이 드시면 아주 하루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는. 그래요. 네. 야끼 자카나. 네, 이제 생선을 사카나라고 하는데요. 이거 이제 붙으면서 발음이 된 격화돼서 자카나가 된 건데요. 야끼 자카나 하면 생선 구이죠. 네. 오, 냄새 싫어요. 고로케는 고로케고요. 네, 고로케. 아게다시 도우후. 네, 아게다시 도우후도 이제 요즘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식 이자카야에 많이 나오는. 아, 그래요? 네. 치키다시루. 아니요, 요거는 이제 메인으로. 아, 그래요? 시켜서 드시는. 아, 그래요? 네. 두부를. 치키다시 일본 말인가요? 치키다시가 일본 말이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인데. 네. 한국에서는 이제 뭔가 곁들여져 나오는 음식이라는 뜻으로 네, 문화가 다르니까요. 네네. 그렇죠. 일본엔 치키다시가 없죠. 없죠. 그래서 네. 치키다시라는 말이 쓰이지 않겠죠. 그러게요. 자, 덴푸라가 튀김이고요. 네, 튀김. 몬자야끼. 몬자야끼는
이제 오코노미야끼 타코야끼랑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오코노미야끼는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한번 예전에 수업에서 오코노미의 뜻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오코노미는 취향. 네. 네. 그래서 원하는 걸 재료를 선택해서 넣어서 반죽을 약간 우리나라의 이 전 네. 빈대떡 같이 음흠. 철판에서 이렇게 눌러가면서 굽고 위에다 소스를 뿌려서 먹는 아주 맛있고도 네. 네, 맛있으면서도 되게 일본 음식 같지 않은 그런 맥주의 친구 그렇죠? 그래요. 이게 술과 잘 어울리는 게 저는 한국에서는 오코노미야끼를 직접 앞에서 구워준 집은 못 봤거든요. 네. 근데 일본에는 그런 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그 주방장 아저씨 두 네. 명을 빙 테이블이 둘러싸고 있으면 거기서 아 이번에는 쟤네 음식인가? 어 요번 게 우리 건가? 막 보면서 맞아요. 술 먹으시면서 네. 기다리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오코노미야끼의 친구인 몬자야끼는 비슷한데 반죽이 훨씬 뭐라고 할까요? 찐득찐득해요. 그래서 아하. 형태가 잡히지 않아요, 이거는. 아하. 그래서 요거는 약간 숟가락이나 포크 같은 걸로 이 도구가 있는데요. 아하. 긁어서 먹어요, 철판에서. 아. 네. 약간 몬자야끼. 네, 물컹물컹한 식감이에요, 좀. 근데 맛은 오코노미야끼와 약간 비슷한 닮은 데가 있는. 그리고 타코야끼는 부침개에 가까운. 네, 네. 네. 타코야끼는 타코가 문어예요. 그래서 안에 보시면 문어가 한 덩어리씩 쏙쏙 들어가 있는 동그란 구이 빵이죠. 그래서 위에다가 소스를 얹고 가츠부시를 뿌려서 먹는 건 오코노미야끼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요. 사실 네. 이거 자세히 설명을 들으니까 좋긴 한데 네. 한국 분들이 파라룬 알아요. 맞아요. 네. 뭐 타코야끼 같은 건 너무나 잘 아시죠. 제가 보기에 모른다면 아 몬자야끼는 약간 더 그 부침개랑 비슷하구나. 네. 뭐 요 정도 정보를. 네네. 그렇죠. 그러므로 또 말하지 않고 그것만 던져드리고 가기도 뭐하고 네. 애매한 면이 있네요. 와가시. 와가시는 일본 과자 전통 과자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이 화자 한자 화자를 와라고 이제 발음하는데 와자가 붙은 건 다 일본 전통의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있는 과자랑 이제 붙어서 와가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화과자라는 것과 이제 똑같은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 화과자는 일부인 것 같아요. 와가시에. 아, 와가시에 네, 그 아름다운게 그 막 정말 보기에도 뭐 아, 너무 예쁜 그 와가시들은 저는 보기에도 비싸 보인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비싸 있는데. 비싸 보이면서도 예쁜 그것들 네. 일부고요. 와가시의 종류는 되게 많아요. 네. 약간 쌀과자스러운 것들도 있고요. 아하, 그래요. 네. 네. 자, 당고는 뭔가요? 당고는 당고. 찹쌀떡이 이렇게 꼬치에 끼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요, 저 이거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달콤하고. 오, 너무 네. 맛있어요, 당고. 편의점에서 네. 판 당고를 먹어봤죠. 아, 편의점에서 많이 팔죠. 맞아요. 네. 그래요. 자, 모찌. 모찌, 뭐,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이 쓰는 단어죠, 모찌라는 말. 그렇죠. 네, 찹쌀떡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일본의 모든 음식점의 분류를 네. 알아봤는데 네. 추천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일반적인 한국 사람이라면 네. 한국에서 먹었을 때와 뭔가 색다르면서도 즐거움이 있을 것만 같은 아. 류의 음식점을 네. 추천한다면 일단 우리 지금 나왔던 훑어본 것 중에서요 저는 생선을 잘 드시고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일단 스시. 에이, 스시는 근데 네. 그 고기가 그 고기고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선 선생님이 이 날 생선을 별로 안 좋아하셔서. 아니요, 아니요. 저 좋아요. 아, 그러세요? 네. 게다가 네. 이게 지금 환경오염 때문에 네. 스시 먹기 힘들거든요. 네, 근데 그건 뭐 개인의 취향이시니까. 먹고 네가 죽든지 말든지. 아니, 뭐 먹고 죽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취향은 코노미죠. 네, 코노미. 네. 자, 스시 말고 다른 거 추천해 주세요. 라멘. 아, 라멘도 한국에 네. 라멘집 얼마나 많아요. 많지만 되게 일부죠. 어떤 스타일이 되게 뭐랄까요? 그 이따 저희 뒤쪽에 나오겠지만 라멘의 종류에 대해서도 네. 우리나라에는 거의 돈코츠 라멘이라고 하는
그 돼지 뼈를 우린 국물에 라면이 거의 잘 들어와 있는데 사실 일본에 가시면요 라면의 스타일이 너무 많아서 집집마다 달라서 아하. 어느 한 군데 비슷한 맛이 나는 라면이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라면집만 찾아다니는 것도 정말 재미있을 정도로 이건 달라요. 네. 그래요. 저는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네. 이게 라면인데 아무 맛이 안 나는 그냥 이게 뭐가 이렇게 싱겁지? 네. 예, 네, 밀가루 물에 밀가루를 타놓은 것 같은 느낌에 네네. 에다가 마지막에 메추리알 노른자를 탁 얹어서 주는데 그 메추리알을 마지막에 얹어주는 그 퍼포먼스가 네. 너무 어떤 일본 사람들의 그 정성이 들어간 어떤 그 장인정신의 메추리알 얹음인 거예요. 네네. 싹 얹어갖고 탁 주길래 네. 그거 보고 있으면 얼마나 맛있어 보여요. 그럼요. 그래서 딱 먹었는데 아무 맛도 안 나는 거예요. 아, 안타깝네요. 예, 그래서 아니 뭐가 이렇지 했는데 그렇지 않은 한 맛은 다 다르다. 네. 뭐 라멘은 너무너무 일본에서 발달해 있어서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라멘 말고 하나를 더 추천해 주신다면요? 하나 더요? 이게 되게 취향의 문제라서 말이죠. 고노미의 문제죠. 네, 고노미의 문제죠. 고노미. 저라면 술집, 이자카야에 가서 이런저런 안주를 시켜 먹어보겠어요. 네. 술을 많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약간 뭐라고 할까요? 일본의 보편화되어 있는 음식들을 모두 만날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이자카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오니기리, 낫또, 네. 오차즈케, 규동, 야키도리, 고로케, 아게다시 도후, 덴뿌라, 모두 이자카야에서 먹을 수 있는 메뉴들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것저것 드시고 싶을 때 이자카야를 가시라. 그래요. 네. 제가 추천을 한다면, 네. 이렇게 경험이 많지 않지만, 네. 가장, 와, 한국과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게 사실 즐거움이거든요. 아, 그쵸. 이게 맛이 있고 없고 문제도 있지만, 네, 네.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고 느끼면서 먹을 수 있는 네. 곳은 편의점이 아닌가. 아, 편의점. 편의점 네. 쇼핑할 만합니다. 그래서 한 끼 네. 정도는 그냥 편의점에서 간식으로가 아니라 네. 쫙 골라서. 맞아요. 편의점 도시락도 맛있는 네. 거 많아요. 식사를 네. 해보셔도 너무 다른 어떤 퀄리티의 네네. 어떤 즐거움이 맞아요. 가득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그럼 넘어가서요. 네. 앞에서는 이제 식당의 종류였다면 네. 이번에는 재료의 종류 네. 한 번씩 쭉 읽어볼까요? 그렇죠. 쭉 읽으면서 네. 자기가 좋아하는 거와 싫어하는 거는 외워두셔야겠어요. 그러네요. 소고기는요? 규니쿠. 규니쿠. 네. 규니쿠. 규니쿠. 그래서 규동인가요? 네, 맞습니다. 규동, 규니쿠. 네, 규니쿠. 네, 그래요. 규니쿠, 규동. 규니쿠. 그러면 닭고기는요? 도리니쿠. 그러면 토리동인가요? 닭고기가 들어간 덮밥도 있죠. 그렇죠. 네, 그거는 오야쿠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왜 그러는 거래요? 오야쿠동의 어원을 잘 모르시는군요. 오야쿠동 알아요, 어원. 네. 그것은? 네. 어른과 아이. 네, 엄마와 아들. 네. 네, 그러니까 부모와 아이. 네. 네. 그래서 계란과 닭을 섞어서. 네, 같이 들어가 있다는. 맞아요. 아, 네. 그래요. 뭔가 잔인한. 그것은, 변태다. 변태다. 네. 자, 돼지고기. 부타니크. 그래서 부타동이군요. 네, 부타동. 부타동. 네. 여기까지 쉽네요. 쉽네요. 양배추. 캬베츠. 캬베츠. 네. 저는 왜 캬베츠를 양배추라고 부르나 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카베츠라고 하셔서 네, 카베츠라고 하시죠. 어른들. 아, 왜 카베츠라는 좋은 말을 놔두고 네네. 양배추라는 양아치 같은 말을 쓸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알고 보니 일본어였다. 그렇군요. 네. 자, 당근은요. 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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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닌진이지. 네. 자, 오이는요. 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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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은요. 기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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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피망은 피망이고요. 피망. 두부는 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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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한번 나왔죠? 네.
도후. 도후. 배추는요? 학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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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배추김치는요? 학사이 김치. 학사이 김치. 학사이 김치. 계란은요? 다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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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마고찌는? 계란을 키워내는 게임이죠. 오, 네. 전 병아리인 줄 알았어요, 다마고찌가. 아, 계란에서 이제 깨서 병아리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가 봐요. 네네네. 전 해보진 않았는데. 네네. 아, 근데 이 다마고찌라는 게임을 모르는 사람이 많겠죠? 그죠, 세대가. 정말 그렇죠. 그 옛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네. 자, 그러니, 뭐, 말하나 마나. 네. 어쨌든 다마고는 계란이다. 네. 무는요? 다이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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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는요? 다마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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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다마내기. 네. 정감 가네요. 네. 그렇죠. 콩은요? 마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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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재료의 종류도 다 알아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개별적 요리의 이름에 대해서 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